자, 키친플라워 3.6볼트 4.2볼트죠 정확하게. 스크류드라이버 한번 5뉴턴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뉴턴이면 요정도 다 바꿔줘 남아야 됩니다.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아, 조금 보시면 조금 이만큼 못 박았습니다. 박았습니다. 안에 아까 그 기어가 이쪽은 플라스틱에다가 이쪽은 쇠로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 플라스틱 부분 기어가 좀 힘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뭐 어쨌거나 확실히 5뉴턴은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치입니다. 키친플라워에서 나온 스크류드라이버. 안에 뭐가 떨어졌나. 고쳐 버립니다. 왜 LED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제로. 전진 후진 되어 있는 스크류드라이버. 수리 의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한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 보겠습니다. 부러진 게 아니라 동판에 그냥 왔다 갔다 슬라이드 되는 타입입니다. 에이구. 5볼트 아답터. 그다음에 아마 TP4056일 겁니다. C타입. 그다음에 한셀 배터리.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으면 여기에 충전이 되고 5V가 들어와서 위로다가 3.6V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해 보겠습니다. 5V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은 예전에 이 니켈 카드뮴 때려가지고 1.2가 4개, 4.8볼트 하지만 됩니다. 4.8볼트 해야 되지만 이 파란색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요거는 현재 4.2볼트다 보니까 전압이 낮은 것처럼 들어옵니다. 요 인디게이터는 무시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작업용 LED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제 브리스 주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 빠졌습니다. 키친플라워이 키친플라워 이게 워라고 되어있는데 지워진 것 같습니다. 플라워 맞네요. 영어 키친플라워. 아, 드릴을 갖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은 여기다 불을 꽂으면 요 불이 아니라 요 아래 비치는 빨간불 요게 충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충이 되면 녹색불로 다 변하겠죠. 자, 이상으로 키친플라워 3.6볼트로다가 튜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